자, 그리고 고등학교 프린트 서술형 연습 문제 이걸 하겠어요. 1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1번부터요. 1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한 정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시오. 그러면 1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얘는 2차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식이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 그려지고 이것은 a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요것에 따라서 두 가지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a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 이게 0보다 큰 전체 식이 0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돼? 이렇게 x축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죠.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를 구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이시지 4 a 그러니까 a 제곱 이것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4a의 제곱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가 0보다 작은데 넘어가서 3으로 묶어주면요, 3으로 묶고 1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지 미안해 넘어가서 음수가 됐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그래서 3보다 a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a는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처음에 애초에 a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a의 범위는요 3보다 크다 요거 하나만 해당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0보다 작다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딱 봐서 안 되죠. a가 0보다 작다는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이 그래프가 0보다 크게 될 리가 없잖아, 전체 그래프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됐어도 이게 전체가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는 3보다 크다 에서의 정수 a의 최소값은 4. 3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